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 오늘은 이 고체 물감으로 불가사리와 소라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에는 이 고체 물감, 또 워터브러쉬, 그리고 이 물통. 엄청 귀엽죠? 물을 닦아낼 수 있는 수건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워터브러쉬 대자랑 소자 하나 준비했는데, 대자는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칠할 때 좋고, 이런 소자 붓은 좀 좁은 면적을 세밀하게 표현할 때 쓰면 좋아요. 이렇게 대자 하나, 소자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중자나 대자짜리를 하나 사셔가지고 쓰시면 좋아요. 큰 붓은 넓은 면적도 칠할 수 있고, 물을 조금만 묻히면은 좁은 면적도 칠할 수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붓은 좁은 면적밖에 못 칠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꼭 하나만 사야 한다면 저는 대자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펜텔에서 나온 워터브러쉬고요. 다른 리뷰 영상을 보고 이게 가장 괜찮아 보여서 저는 소자, 중자, 대자 세 가지를 다 사놨어요. 근데 저는 중자만 보통 쓰고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봐서 오늘 첫 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로 물을 한번 채우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쪼로로로로로로록 해주면 이렇게 물이 채워진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닫고 여기서 꾹 누르면 물이 살짝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촉촉해졌죠. 이렇게 해서 물을 잘 묻혀주신 다음에 파란색 불가사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한 색으로 넓게 좀 형태감을 먼저 잡아준 다음에 점점 진한 색으로 가면서 좀더 세밀한 묘사를 들어갈게요. 수채화를 그릴 때 팁은 여기 물을 묻힌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물이 다 마르기 전에 계속 면적을 좀 넓혀주면서 칠해주면 물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지 않아요. 벌써 불가사리가 하나 나왔어요. 완전 초간단.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자리에를 조금 더 진하게 칠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불가사리 위에 세밀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물감을 찍어서 바르게 되면 번져서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소라 먼저 칠하고 있다가 다 마르게 되면 위에 또 세밀한 표현을 해줄게요. 소라도 파란색인데, 약간, 또 파란색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청록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물이 없을 때마다 꾹꾹 눌러주시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중간중간 짜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통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엄청 편한 것 같아요. 물감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팔레트에 물통에 수건에 휴지에 준비물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터브러쉬랑 이 고체 물감 팔레트만 가지고 그냥 카페 같은 데서도 쉽게 바로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카페에서 휴지 같은 거 주잖아요. 음료 시키면. 거기다가 그냥 닦아내면서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수채화 작업을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소라는 요런 모양으로, 요런 각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색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물을 조금 더 짜주고 조금 더 연한 발색으로 좀 조금 더 맑은 느낌으로 가려면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칠해주시면 돼요.
이거 보니까 그짤 생각난다. 권상우 씨의 소라게 알아요? 그짤 처음 보고 진짜 웃겼는데. 수채화는 요 가장자리를 그냥 남겨서 그려도 너무 그 맑은 느낌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불가사리가 다 마른 것 같으니까 세밀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불가사리 사진 자료 조사를 좀 했는데, 실물 사진이 너무 좀 약혐이었어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약간 소보루빵처럼 이렇게 오돌토돌토돌토돌토돌한 돌기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실물 사진은 조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모형이라서 그런지. 다여섯 번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 지금 상태가 완전 달라요. 지금 새거 뜯은 거 완전 하얗고. 얘도 언젠가 얘처럼 되겠죠? 좀 세밀한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요 위에다가 약간 물방울처럼 하얗게 하고 싶은데 수채화는 흰색 그 위에 올리면은 흰색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하더라고요. 약간 올리나 마나 한 듯한 느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흰색 젤펜 가지고 위에다가 물방울 같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 닦기 지금 아직 다안 마른 상태여서 여기 안 닦기 조심하시고 내가 조심해야지. 여기 안 닦기 조심을 하고 그려보겠습니다. 벌써 예쁜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흰색이 좀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의 착각인가? 아직 안 마른 상태여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마르고 나면 흰색 물감이 아주 감쪽같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몇번 사기를 당했어요. 물감한테. 특히 흰색 물감. 진한 색 위에다가 밝은 색을 올리면 진짜 안 보이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세밀한 표현하기에는 요 붓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쁘게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좀 물통 하나 꺼내기 싫어가지고 집에 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데 물 조절도 사실 잘안 되고 물을 계속 닦아냈는데도 물이 많아요. 아까 분명히 전 여기 발랐는데 없어졌어요. 약간 헛짓거리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떡하지? 안 되겠어. 이거 그냥 바로 위에다가 젤펜으로 그냥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물방울의 그림자 같은 느낌을 진한 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약간 돌기 비슷하게 돼버려서 약간 좀 징그럽기는 한데. 괜찮습니다. 요 위에다 흰색을 올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겔리 롤펜으로 여기 물방울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요 하얀 게 올라갈 때그 쾌감 알죠? 근데 뭔가 이 상태도 예쁘긴 한데,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이 라인을 한번 넣어볼게요. 막상 넣었는데 이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색깔의 대비. 아까는 좀 심심해 보였는데, 이렇게 라인이 하나 들어가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보다 확실히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진한 색을 칠하면서 그 흰색이 다 덮여가지고, 흰색으로 한번더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진한 색이 다 마르기 전에, 이 디테일을 한번 살려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무늬가 막 예쁜 것 같진 않은데,
최대한 예쁘게 한번 살려볼게요. 저희가 다시 재구성하면 됩니다. 오,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고 얘 옆에도 물방울을 뽀글뽀글 그려줄게요. 제 손발력 봤어요? 찍혔나? 찍혔나? 물방울 원 하나 그리고 안에 그림자 조금? 원하는 곳에 그림자 찔끔찔끔씩 넣어주면은 멀리서 보면 물방울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여기랑 여기에도 물방울 한번 칠해볼게요. 오, 아까보다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좋았어.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물방울을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물방울 성애자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고 싶은 데다가 그리다 보면은 재밌어요. 생각 없이 그리다 너무 많이 그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히 조절하시면서 좀한번한 번씩 이렇게 멀리서도 좀 보고 하시면 더 괜찮아요. 마지막 디테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경계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진하게 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여기가 아직 조금 덜 마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랑 소라를 완성을 했습니다. 어때요? 쉽고 간단하고 엄청 예쁘죠? 여러분도 영상 보시고 집에서 한번 불가사리랑 소라랑 이런 거 한번 그려보세요. 요게 또 힐링 맛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저희 같이 그림 그려요. 안녕!